다들 쉽게 대출받는 곳을 떠올리시면 비상금 대출을 생각해 보실 텐데요. 막상 비상금 대출 신청을 해보시면 이런저런 사유로 거절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또 주변에 아쉬운 소리 하면서 빌리는 것도 미안하고 대출은 거절하다 보니 급한 돈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에 잠기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누구나 100% 가능한 쉽게 돈 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법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골드뱅크입니다. 혹시 휴대폰 비상금 서비스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바로 급한 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먼저 휴대폰으로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고 다음 달에 휴대폰 요금에 포함되어 납부하는 걸 소액결제라고 합니다. 이 소액결제를 이용해서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바로 현금으로 판매하는 것을 휴대폰 비상금 서비스라고 합니다. 요즘은 모바일 상품권을 배달시켜 먹을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휴대폰 소액결제로도 구매가 가능하게 되어서 이 방법으로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저희 골드뱅크로 찾아오셔서 비상금 마련에 도움받아 가시고 있습니다. 결국 비상금 서비스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10%에서 15% 정도 공제 후에 입금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10만원을 진행 시에 실제로 받아가시는 금액은 85,000원에서 9만원 사이겠죠? 이 매입 수수료가 마냥 저렴한 건 아니다 보니 대출 거절하셨을 때 혹은 주변에 아쉬운 소리 하면서 빌리기 싫으실 때 등 꼭 필요하신 상황에서 고민해보시고 언제든 문의주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있으실 거예요. 공식 홈페이지 링크로 방문해서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주시면 상담원이 배정돼서 휴대폰으로 상품권 구매하는 방법, 매입 과정까지 본인에게 맞는 거래 절차로 진행 도움드릴 거예요.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고 거래 종료 시 본인 통장으로 바로 비상금 입금해 드리면 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연락 가능하다는 점, 365일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골드뱅크!